잘 보여요, 아버지? 응? 잘 보이냐고. 여기 좀 봐봐, 아버지 잘 보이면 손좀 흔들어 봐. 예? 손좀 흔들어 봐요, 잘 보이면. 몰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버지, 지금부터 내가 뭘 물어보려니까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아버지 아들 내가 누구요? 내가 어? 응? 내가 누구요? 이리 오지. 아버지 아들 이대호에 대한 행복했던 기억을 하나 얘기해 봐. 많지. 뭔가 하나만 얘기해 봐.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하고 아빠는 문방구에서 한참 장사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고 얘기해 봐, 아버지. 예. 장사하고 있는데, 아들은 우등상 타가지고 배달 무게 걸고 부모도 당당히 걸어온 모습을 보고 진짜 행복했어. 무슨 우등상을 탔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혼자 해내서 얼마나 기특한지. 언제 졸업식 때? 응? 우등상을 언제 탔어?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우등상 타가지고 매달 목에 걸고 걸어오더라고. 부모도 당당히 의젓하게. 참 우리 아들이 대단하구나 그랬지. 응? 또 아버지 아들 이대호에 대한 행복했던 기억을 하나 더 얘기해 봐요. 고개를 쳐들고. 야, 그러고 대학 들어가는 것도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명문대 합격하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를 보고 얘기하라니까, 아버지, 여기를 보고. 응.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말년에 이렇게 됐지. 아니, 뭔그 얘기는 하지 말고. 대학 합격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 참, 50대까지는 아버지 친구들이 아들, 똑똑한 아들 잘 뒀다고 다 부러워하고 칭찬했어. 그런데 어쩌다가 회사에서 그 지경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지만 우리 아들은 잘했어. 50대까지 또 배경도 없고 혼자 노력으로 참 잘했어. 아버지, 나 대학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처음에? 아버지, 여기 좀 봐봐, 여기. 여기를 보고 얘기해 봐요. 그리고 MBC에 합격했다고 방송 나올 때 그때는 방송국 PD 합격하면은 사법고시 합격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었는데 12시 뉴스에 이대호 합격했다고 방송 나올 때 그거 듣고 기뻤지. 우리 아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쁘게 한게 많아.